자, 곽보영님께서 네오위즈 갖고 계신 건 아니고요. 이거 매수할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자, 네오위즈 현황이 그렇습니다. 아, 지난 6월쯤이었죠. 고점 나왔고 53,000원 찍었다가 정확히 지금 반토막이 나와 있어요. 현재는 26,400원. 아, 그러면 여기서 좀 매수할 만한 자리인지, 뭐 물론 많이 내려온 자리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냥 주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매수할 만한 종목인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오위즈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떤가요? 네, 네오위즈는 제 매수 시기는 좀 늦추는 게 좋아 보여요. 제가 이제 네오위즈 뭐 게임주 중에 사실은 이게 네오위즈라는 기업 자체가 게임하고 이제 그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게임주 중에서 사실은 이 기업이 그동안에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상반기까지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사실 게임주는 업종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업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은 반도체가 이게 나와 있는 반도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인데.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배팅하시려고 이렇게 하셔야 되래요. 이게 나와 있는 이 반도체가 이게 주도주예요. 반도체가 주도주이기 때문에 주도주 쪽에 여러분들 매진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네오위즈도 게임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탑픽 종목이라 볼 수 있죠. 이 네오위즈가. 그러나 사실은 네오위즈 지금 자리에서 네오위즈를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종목을 문의하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이게 보면 M게임 같은 종목도요. 예, 이런 주식 보세요. 상당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보시면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지금 M게임이라는 종목이에요. 소형주 중에서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탑픽이라고 보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가잖아요. 이게 네오위즈도 마찬가지. 네오위즈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실적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다운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600억에서 213억, 그 다음에 196억. 지금 상반기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기업 자체는 재무상태표는요,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사실은 게임주 중에서 가장 재무 안정성은 좋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유상증자 이런 거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근데 보통 기업들은 유상증자도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 종목이. 근데 이건 주가가 반등을 준다고 해도 시장에서 이쪽으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금 내가 고객 예탁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요. 지금 46조예요. 46조고 저는 이것보다도 좀 이게 보면 신용융자 잔고 있잖아요. 지금 신용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느냐 마느냐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오위즈를 매수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매수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알고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17조입니다. 17조요. 가장 올해 가장 신용이 많았을 때가 날짜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날 이때 당시에 신용 융자 잔고가 얼마가 있었나 20조? 거의 5천억 가까이 되었어요. 올해 들어서 있잖아요. 가장 신용이 많았을 때가 9월 8일 날 20조 한 5천억 가까이 되었어요. 올해 1월 2일 날 보통 이게 신용이 얼마 정도 있었나요? 한 16조? 한 5천억 정도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신용이 적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1월 12일 날이에요. 이때 얼마가 나왔냐면요. 15조 8천억이 나왔어요. 주식을 분석하려면 이 정도는 딱 머릿속에 숫자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저는요 숫자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국내 지금 상장되어 있는 1위부터 100위까지 시가총액 제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꿰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신용이
가장 신용이 많았을 때가 20조 5천억이고 가장 신용이 적었을 때가 15조 8천억이니까 지금 자리가 딱 중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치려면요. 이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치려면 이 신용 융자 잔고가 17조 아래로 내려와줘야 돼요. 17조 아래로 내려와주면 시장은 완전히 바닥을 쳐요. 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느냐? 왜 지금 시장이 지금 무너지느냐? 이것은요, 요 신용 잔고 때문에 투매가 초과가 되는 거예요.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종목이 빠지면 빠질수록 투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지수가 빠지면 투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 신용 융자 잔고가 줄어들지. 벌써 지금 3조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3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3조가 깡통이 됐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시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신용과 미술을 하지 마라. 신용과 미술은 자살행위다. 지금 자리에 신용과 미술하시는 분은 자살행위입니다.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나와 있는 네오이저라는 종목 자체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기다려주는 전략. 최근에 보니까 거래량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아래쪽으로 고개를 털게 되면은 또 하락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보시면 보세요. 주가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나고 리바운딩이 나오고 난 자리에서 다시 두드려 맞잖아요. 다시 반등, 다시 또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매수하시려면 좀 늦추었어. 아까 내가 신용에 관련 문제도 이야기해드렸고 그 다음은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월봉상에서 33일 이평선 월봉상에서 33일 이평선이 깨고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 매수 타이밍 아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매수하시려면은 이 종목은 적어도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안에서는 매수가 가능한데 이걸 만약에 23,000원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네오이저는 매수가 아니다. 매수를 하시려면 기다리고 있다가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 제가 반도체 종목을 많이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